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양한 행사들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희생자 어머니들이 상처를 치유하며 직접 그린 회화전시와 5.18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들불야학 기록전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으로 채운 멸치볶음과 생선조림 등 익숙한 음식들. 마냥 예쁜 그림인 것 같지만 5.18로 잃은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그리운 음식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저라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우리 오빠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는 5월 어머니들이 지난 1년간 미술 치료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그린 작품 1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언니 그림이 좋네 뭐 이러면서 서로 그림 가지고 대화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도 그냥 감추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죠. 5.18 항쟁의 구심점이었던 들불야학 교실과 왜곡된 언론 대신 진실을 알렸던 투사 회보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민주열사들의 배움터로 알려진 들불야학을 수평적 교육 공간이자 참된 언론으로서 조명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1980년 5월의 주먹밥을 회상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부인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주먹에다 만들어가지고 라면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차에다 실어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는 주제로 개막한 43주년 5월 미술제. 작가들의 회화전인 5월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전문가 토크쇼와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는 민주광장 토론 등 시민들과의 교류폭을 한층 넓혀 5월 한 달 동안 광주 도심 곳곳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